자, 이제 13번이죠. 균형의 이동. 조금 전에 1, 2, 3, 4, 5, 6, 7, 8 기억나시죠? 1, 2, 3, 4, 5, 6, 7, 8. 어느 하나만 이동하느냐, 둘 모두 이동하느냐. 그래서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정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보다 공급이 감소하는 크기가 더 크면 했죠.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보다 공급이 감소하는 크기가 더 크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좀 훈련을 하시라고요. 굉장히 도식화된 거거든요,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 공급이 감소하는 게 더 크다. 그럼 이쪽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작은 쪽 지우고 뭐만 보란 얘기예요? 공급 감소만 보란 얘기예요.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가격이 하락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다음에 2번. 어떤 지역에 유입 인구가 증가해요. 유입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 수요는 다 방향이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 다 위로 위로죠. 틀렸죠. 가격 하락한다 했으니까. 다음에 3번.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와 공급이 증가하는 크기가 동일해요. 수요 증가의 크기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동일해. 이게 같다고요.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원래는 이게 알 수 없다잖아요. 가격이 알 수 없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똑같으니까 가격이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해야 되잖아요. 균형 가격은 그 변화 없다가 아니고 변화를 알 수 없다로 돼 있잖아요. 틀렸죠? 가격이 변화 없다 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이것도 국어 문제죠. 여기서 틀리면 변화 없다에 변화 없다. 변화를 알 수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둘 다, 하나는, 둘 중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니까. 균형량은 알 수 없죠? 균형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네. 맞네. 맞죠?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보완재 가격, 보가 반이잖아요. 근데 보가 상승을 써놓고 이렇게. 보완재 가격 상승하면 했으니까 보가 상승을 써놓고. 보가 반이니까 수요 감소잖아요. 수요 감소는 다 밑으로 밑으로. 맞나요? 근데 상승한다 했잖아요. 됐죠? 자, 이러면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14번은 균형 가격의 이동이죠. 14번은 균형 가격의 이동이에요. 원래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 가격의 차이를 묻고 있죠. 수요가 QD1은 100-EP예요. QD1은 100-EP예요. QS는 10+4P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80-3P로 바뀌었어요. 수요가 변한 거예요. 공급은 그대로 있죠. 맞나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원래 이런 게 있었는데 수요가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선호 변화로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가격과 이 가격 차이를 계산하라 이 소리잖아요. 맞나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변화를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첫 번째로 하고 이걸 보통 균형을 E로 나타내 이퀼리브리엄 해가지고 이거 이 첫 번째 균형 두 번째 균형 이렇게 E1을 하려면 이제 등식이죠. 100-EP는 10+4P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EP가 넘어서 플러스 EP로 바꾸는 게 더 쉽죠. 6P가 되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90이 되죠. 그래서 P는 몇이에요? 15죠. P만 구하면 되죠. 이 가격 변화를 묻고 있잖아요. 균형 가격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P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80-3P는 10+4P. 마이너스 3P 넘어가면 플러스 3P니까 7P. 넘어가면은 70. P는 10. 차이는 몇이에요? 차이는 5. 이렇게.
됐나요? 할 만하죠, 이런 거는? 자주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자주 나오긴 했는데, 올해도 또 나올까는 모르겠어요. 자주 나오기는 했어요, 이게. 다음에 15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이 더 하락한다. 자, 여기 이제 탄력성에서, 여기 이제 제일 난이도 높은 거거든요. 탄력성의 아까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의 종류 아까 뭐 했어요? 가격 탄력성. 어떤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그 재화 이렇게 하면 가격 탄력성. 어떤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재화 수량 변화 이러면은 교차 탄력성. 소득이 몇 프로 변할 때 수량이 하면은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하는데 얘는 항상 뭐를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항상. 얘는 항상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A 재화 가격이 10% 올라갈 때 A 재화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죠. B 재화 수요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이게 대체재냐 보완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자화가 교차 탄력성이 같은 방향이다. 그럼 대체재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C 재화 수요량이 3%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A제, C제 다른 재화니까 이것도 교차 탄력성이고 여기 방향이 반대니까 보완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숫자로 나타낼 때 10분의 마이너스 5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표시는 0.5로 하는데 원래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해석해줘야 돼, 얘는. 근데 교차 탄력성에서는 지금 A하고 B에서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4죠? 이거 양수 10, 양수 4, 10분의 4예요. B자하고의 교차 탄력성은 10분의 4, 얘는 절대값 안 씌운다고요. 그냥 0.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C재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10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0.3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대체재 번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수면 같은 방향 대체재, 음수면 반대 방향 번제. 얘는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도 항상 음수다 이렇게. 이러면 계산 문제로 나와도 웬만큼 풀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항상 방향을 양수면 같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방향인데 플러스,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면은 이렇게 하나가 음수면 다른 쪽은 플러스 이렇게 됐죠. 자, 요거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이제 종류에서는 이거 하면 되고 응용에서 이제 두 가지요. 비가 더예요. 비가 더.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수요 증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을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가요? A쪽을 따라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이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됐나요?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 내려가잖아요. 다 밑으로 거래량 줄고 내려가는데 어느 쪽을 따라 더 많이 내려가요? 더 가파를수록 더 많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간 거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가격이 더 변한다고요. 비가 더. 근데 이 상황에서 양을 물으면은 양은 적게 변한다. 양은 좌우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면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라고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고 양은 덜 변하고. 맞죠? 지금 요 내용. 그래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했으니까 완만하게 눕히란 말이에요. 눕혔죠? 눕히면은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더 하락이에요? 덜 하락이에요? 덜 하락이죠. 덜 하락. 틀렸죠?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그리면 쉽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가 나왔잖아요. 어떤 재화 가격 변화, 다른 재화, 이 뭐예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두 재화는 대체재, 대체재, 보완 관계인 게 아니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 수직이면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 예,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가격이 변화가 없다 했으니까.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그 재화는 정상재이다. 맞죠? 예, 너무 쉬운 게 정답 지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면 우선 세모하고 지나가야 돼. 빨리 파악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지 말고 내가 알 수 있다 해도. 다음에 5번에 수요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가격 탄력성 1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1보다 작으면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으면 자 판매 수입하면 이거 그리라 안 했나요? 판매 수입하면 이거 그렸어요. 한 가운데가 뭐고요? 단위 탄력적이고 여기가 탄력 구간이고 여기가 비탄력 구간. 지금 비탄력 구간이라 그랬죠. 1보다 작은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판매 수입은 줄어들죠. 증가한다 해서 틀렸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이요. 탄력성이. 개념 요게 이제 정리하면 요것만 정리하면 종류. 양수, 음수 요거 잘 정리하고. 요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얘가 제일 헷갈려요. 비가더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요것만 극복하면 이거 안 어렵잖아요. 이거 판매 수입은. 이거 그리면 되니까. 그 다음이 뭔가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쉬워요. 마지막이 이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게 길수록 소비에서 차지한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사치재일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 있죠. 그리고 공탄에서 좀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공탄에서. 공탄에서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적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적이다. 이것만 하면은 탄력성에서도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서 정책론이나 다른 데 가서 탄력성과 함께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수요 공급 자체에서는 이게 다란 말이에요. 다음에 16번은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16번은 주거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게 더 탄력적이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2번 틀렸죠. 그다음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불안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많이 못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많이 못 만들어내면은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상품의 대체 가능성 때문이다. 그죠? 세분하면은 특히 주거용 부동산 보세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이 대체할 만한 게 많으면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그 양을 증가시키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이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다. 자, 하나는 가격 탄력성 알려줬고 하나는 교차 탄력성을 알려줬죠. 가격 탄력성은 몇이라고요? 아파트 가격 탄력성은 0.4라고 알려줬고 아파트 가격의 변화에 대한 빌라 수요죠. 빌라 수요 교차 탄력성 0.8. 가격은 누가 변하는데? 아파트가 변하는데 수요는 빌라가 변하는 거잖아요. 여기 양수죠, 양수. 여기도 표시는 가격 탄력성 표시는 늘 이렇게 하지만 항상 해석은 반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은 똑같이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5%인가요? 5% 올라요, 내려요?
5% 올라가면은 이 탄력성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몇 배만큼 수량이 변하느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가격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하고 가격의 0.8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그러니까 수요량 변하는 거는 이거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곱하기만 하면은 5%에 0.4배 변하니까 2% 변하고 5%에 0.8배 변하니까 4% 변하는데 가격 탄력성은 이게 항상 반대가 돼야 된다고 이게. 근데 교차 탄력성은 양수니까 여기 방향과 여기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2% 줄어들고 빌라 수요량은 4% 늘어나고 됐죠? 이 정도 풀 수 있다면 그러면 난이도 중급의 계산 문제 다 풀어요. 난이도 중. 이게 난이도 중이에요, 이게. 난이도 상은 이제 욕심내지 말고 뭐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 다음에 이제 18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죠. 경기 변동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자,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하면은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이 있죠. 특히 여기 계절 변동과 무작위 변동, 요거 단어 뜻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구별해야 돼, 구별. 정부 정책 변화라든가 자연재해가 발생, 갑작스런 외부 충격에 따른 변화는 무작위죠. 너무 이제 계절 변동이고요. 계절에 따라.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특성.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주기는 더 길고 진폭은 더 크고 타선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후순환적인 성향을 많이 갖는다. 그리고 부문별로 놓고 보면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용 부동산 경기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 우경사 비대칭 형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순환 국면별 특성 있죠. 요거 이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순환 국면. 그래서 하회 상후 해서 국면별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안정시장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부동산이 안정시장 성격 갖는 게 아니라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도심지 점포나 소규모 주택이 그런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상도 매도인이 중시되고 내려가는 시기에 하수 매수인이 중시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시기에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에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대신 이제 정점과 저점을 찍고 꺾였을 때는 기준 가격의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후퇴 시장이나 또는 회복 시장에서는 기준 가격의 의미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다. 됐나요? 뭐 그런 내용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인데 올해는 거미집 모형은 좀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수탄수 공탄 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특징이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을 내린 시점과 물량이 나오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들은 지금 가격 보고 그냥 의사결정하고 바로 수요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지만 공급자들은 지금 가격 보고도 지금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죠. 또는 줄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 후라야만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정리는 여러분이 하세요. 일단 코치는 해드렸으니까 이걸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시험은 여러분이 보러 가셔야 되니까 물론 저도 보러 갑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오늘 새벽 3시까지 원고 작업 끝냈어요. 원고 작업 끝내고 오늘 새벽에 이제 다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공부만 하면 돼. 물론 수업도 해야 돼. 이렇게 수업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하고 다 해야 돼. 월화수목금 또 수업도 다 해야 돼. 일요일 날 특강도 있어.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아무튼 그래요. 1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맞잖아요. 상공용 주거용 이렇게 유형에 따라.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경기보다는 후행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반응이 느리잖아요. 반응이. 조금 전에 거미집 모형 했잖아요. 반응이 더뎌져서 더디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한번 만들어내 놓으면은 소진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평창 국면과 위쪽 국면 간 차이가 큰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평창과 수축이 크다. 이게 뭐예요? 진폭이 크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일정하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다 예측을 해버려 일정하면은.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인근 지역에 한정하면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수가 없죠. 경기라는 개념 자체가요, 총체적인 활동을 보는 거예요. 총체적인 활동. 부동산 분야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을 본다면은 어떤 지역만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을 사각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반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저점에서 정점은 장기간 맞잖아요. 예, 그래서 우경사 미리층.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하기도 한다. 그렇죠. 후퇴가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죠. 다음에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당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상도하수해서 맞죠. 다음에 상향 시장에서 직전 회복 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이게 아니죠. 하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회복 국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 예, 맞고요. 정답은 4번이고 20번은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맞죠? 다음 기회를 결정할 때는 현재 임대료만 보고요. 이번에 공급량은 언제 것만 본 거요? 지나간 연도의 가격만 본 거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되어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맞죠? 다음에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부동산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죠. 근데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라에만 변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대체로 일반 경기보다는 후행한다 이렇게 반응이 더디게 나타나니까 그게 이거를 이제 타성이 길다, 타성 기간이 길다 이렇게 얘기해. 타성 기간이 있다. 반응이 느리게 뒤늦게 나타나는 것을. 그다음에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 수렴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클 때 나타난다. 우리 수탄수 공탄발 하잖아요. 우리는 수탄 공탄으로 하는 게 더 쉽죠. 수탄수 이렇게 많이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기울기를 주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꿨을 때는 누가 더 커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커야 수렴형이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4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의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은 수요 곡선의 탄력성보다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클 때 나타난다. 이게 틀렸죠. 수탄이 더 커야 돼요. 수탄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1번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자,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과장국수 비비자 하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부동산 시장 기능이에요. 시장의 기능은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예요. 자고가 정량은 간혹 언급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21번에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있죠. 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가요? 아니죠. 지역 시장성은
맞고요. 수급 조절 곤란성 맞고요. 시장의 비조직성 맞고요. 거래 비공개성 맞죠? 모두 몇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라고 4번 하면 안 되죠. 네 가지인데 5번이죠. 5번. 이런 실전에 이렇게 문제를 내요. 실전에 이렇게 문제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른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4번이라고 해서 틀린 분들 계세요. 조심해야 될 끝까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거 한 개 때문에 안 됐다 그래 보세요. 그럼 1년간 가슴이 아플 거예요. 1년간. 그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신 모르는 거는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서두르지 않아요.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린다 생각하고 한 최대 한 8개까지는 버린다. 최소 5개는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최소 5개는 버린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라고. 많게는 8개, 최대는 10개까지로 버린다는 생각해요. 저는 늘 한 32개까지를 생각해요. 32개. 그래서 제가 32번을 풀 때 시계를 봐요. 계속 시계를 볼 수는 없잖아요. 계속 시계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도 안배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예전에 40분 시험일 때요. 40분. 지금은 50분 시험이잖아요. 50분 시험이라도 32번 정도 풀면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32번쯤 갔을 때 벌써 한 40분 지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5분 정도만 더 쓸 수밖에 없어요. 5분. 그러니까 5분 정도는 남겨놔야지, 마킹하기 위해서. 마킹하는데 5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한, 지금까지 경험상 한 3분 정도면 다 되거든요. 여유있게 할 수 있어요, 여유있게. 손이 덜덜덜덜 떨리거든요, 이게. 손이 떨려서 이게 마킹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천천히 하다 보면 이제 그 서두르면 더 떨리거든요. 서두르면 떨리는데 3분이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해도. 의외로 5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3분만 얘기해 보세요 하면 3분 채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저기 EBS 녹화하는데 28분 30초에 딱 끊어야 돼요. 28분 30초, 시계가 있어, 저 앞에. 시계가 있는데, 이제 미리 이제 PD가 이제 시간을 줘요, 이렇게. 시간 이제, 나도 시간을 보고 있고 PD도 이제 코치를 해요.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잖아요. 1분 30초 다 돼가면은, 그 이제 멘트에 따라 이제 앞에서 PD가 이걸 막 빨리 이렇게 하면은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빨리 가라. 아니면은 좀 이렇게 천천히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 되면은 PD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졸고 있어요. 졸고 있고 제가 알아서 시간 맞춰서 다 해요. 그냥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 근데 그게 의외로 뭐 인사하고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30분 내용 다 끝났는데 30초 동안 인사를 해야 돼. 이거 막 죽음이에요, 죽음. 30초 동안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 30초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3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하다고요. 서두르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푸는데 욕심을 내면 안 돼. 푸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푼 거라도 제대로 옮겨 적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공부 외적 요인으로 안 되는 건 막아야 돼요. 아무튼 22번.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리적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용이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그리다 그러면은 이거 그리면 시장 그리는 거예요. 이거 시장 그린 거예요. 수요 곡선을 그렸고 공급 곡선을 그렸으면 시장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오른쪽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왼쪽 그리고 자유자재로 하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얘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모형인 것처럼 다루는 거예요. 모형. 자유자재로. 근데 이게
현실의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할 수는 있어요. 현실은 이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용이하게 분석할 수는 없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유량 개념을, 장기 공급 곡선은 절량 개념을 의미한다. 맞나요? 단기는 절량, 장기는 유량 개념이죠. 개념상 단기라는 단어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아닌데. 단기는 기간을 의미해요, 기간. 짧은 기간이잖아, 짧은 기간. 개념상으로는 짧은 기간이 단기, 긴 기간이 장기잖아요. 그럼 둘 다 개념상으로는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이에요, 둘 다. 기간이니까. 둘 다 개념상으로는 유량인데, 짧은 기간은 그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은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있던 양으로 분석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 16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해요. 근데 1년에 한 3, 40만 채 늘어나거든. 40만 채.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 40만 채 정도. 그럼 한 달이면 3만 채 늘어난단 말이에요. 한 달이면 3만 채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1600만 채에서 한 달 동안 늘어나면은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00이에요. 1600인데 한 달 동안 변해서 3만이 변해요. 그럼 1603이죠. 그럼 이 변화를 요 길이로 나타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1600등분을 해가지고 요 세 칸을 가면은 이게 변화가 클까요? 별로 크지 않아요. 이게 기울기가 거의 수직일 거라고, 약간 기울었을 거라고. 짧은 기간 동안은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1600으로 하든 1603만으로 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는 절약 분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년도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길 수도 있지만 우리 지구 나이 45억 년의 1년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점에도 들어가지도 않을 수 있죠. 점에도. 지난번 혹시 말씀드렸나요? 이 보이죠? 1호인가 2호인가가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는데 태양빛이 없는 암흑세계로 간 거죠. 태양계를 벗어나서. 근데 지금까지 계속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 보냈잖아요. 지구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별들을, 그 행성들을 관측하고 관측하고 관측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암흑세계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 임무가 뭔지 아세요? 뭐였었는지? 예? 마지막 임무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찍으면서 탐험했던 거 아니에요? 사라지기 직전의 마지막 임무가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찍어 전송하는 거였어요. 그 먼 곳에서 지구를 찍어서 전송하는 건데 그걸 이제 사진을 이제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요. 하얀 점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게 지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점 안에. 그 조그만 점 안에 이 많은 인간들이 찢고 뽑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 무상이에요. 그죠? 그 숱한 사람들이 살다 갔고 앞으로도 숱한 사람들이 살다 가겠고 그렇게 보면 아웅다웅 무슨 시험 친다고 이렇게 별로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기는 이겨야 되겠고 저도 시험 봐야 되겠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기간은 개념상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은 뭐로 측정한다? 절량으로 측정한다. 됐나요? 다음에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용이하지 않다. 맞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똑같은 건물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그 다음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나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적으로 동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 요거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20평 아파트, 3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얘네들이 각각 물리적으로 같아야 달라요. 물리적으로 다르죠. 근데 똑같이 한 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한 채, 이것도 한 채, 이것도 한 채지만 얘네들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수준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월세로 환산을 했을 때 20만원, 얘는 30만원, 40만원 이러면은 주택 서비스를 한 단위를 10만원을 한 단위로 따지자면은 여기는 주택 서비스를 두 개 소비하는 거고, 얘는 주택 서비스를 세 개 소비하는 거고, 얘는 네 개 소비하면 시장 전체에는 주택 서비스가 아홉 개가 지금 소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거는 2번 지문하고 함께 보면 되죠. 그러니까 2번 지문과 4번 지문은 서로 모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틀린 거란 얘기면. 다음에 이제 23번의 시장의 효율성이죠. 이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일단 효율성의 유형이 뭐가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나누어지죠.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약성, 중강성, 강성인데 과거 정보 반영하느냐,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하느냐, 내부 정보까지 반영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보다 우수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는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 효율적이다는 거예요. 강성 효율적이라 그랬잖아요. 강성 효율적인 거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강성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준강성이나 약성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야. 반대로 근데 그러한 시장에서도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없는 셈이고 그러면 그것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효율성은 무슨 효율성?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의 효율성,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아질 때의 효율성, 또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배분될 때의 효율성, 이걸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다 맞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 여기에 틀렸죠.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것은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죠. 틀렸고요. 정답 5번. 다음에 24번은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한 것이고요. 2번 지문처럼 투기가 성립되는 건 요거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보 비용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한 거. 그리고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그다음에 현재의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 이윤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죠. 5번이 틀렸어요.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독점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설령 독점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입니다. 불완전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독점도 불완전 시장이고 과점도 불완전 시장이고 불완전 시장 예,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예, 다음에 25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튀넨의 위치지대를 계산으로 낸 거예요. 튀넨의 위치지대. 이건 이제 농업입지론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농업입지. 쌀, 우유, 사과 세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 거리가 15km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했잖아요. 이 튀넨의 이론에서는 그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매상이 있죠. 매상.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고 뭐도 빼요? 수송비도 빼죠.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지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 남는 게 지대인데 이제 고전학파, 이 튀넨이나 위치지대나 차익지대 전부 다 고전학파, 잉여로 계산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윤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윤. 남는 거. 이윤. 이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익지대는 이거, 이거 없잖아요. 차익지대는 이제 생산비만 빼면 되는데 위치지대는 이제 수송비까지 빼는 거죠. 그래서 쌀, 우유, 사과 세 가지가 시장에 갖다 팔 때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160, 210, 24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생산비는 60, 100, 130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765인데 765가 1km당 비용이잖아요. 근데 15km 지점에서도 이게 이윤이 발생해야 되니까 이게 15km 수송하는 거리를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160에서 60 빼면 100에서 105를 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110이고 110에서 요거 90을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이 될 거고 여기는 110에서 요거 75죠. 그러면 35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유하고 사과가 이윤이 있는 거죠. 됐나요? 요거 한 10년 넘었거든요. 요거 이제 10년 넘으면 한 번쯤 또 다시 또 언급될 수 있으니까 요거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풀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아 어렵지 않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좀 쉬고 이제 26번 보겠습니다.